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초록초록이 빛나는 6월 아니겠습니까? 오, 뒷배경 너무 예쁜데?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미리 마음속 깊게 호국보훈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호남 호국 기념관을 오늘 찾아와 봤습니다. 개관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슴이 좀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곳인지 가보시죠. 이쪽이네. 이쪽. 갑시다. 호국보훈의 달 6월 꼭 가봐야 할 공간이 있는데요. 호남 호국 영웅들을 만나볼 수 있는 호남 호국 기념관입니다. 야, 엄청 넓네요, 여기. 앞마당부터가 지금 오, 여기 보시죠. 예, 호남 호국 기념관. 태극기가 쫙 이렇게 바람개불에 있는데 야, 왠지 모르게 가슴 좀 뜨거워지는 느낌.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야. 넓다. 오. 순천시에 있는 호남 호국 기념관은 호남의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유일한 곳입니다. 호남 호국 기념관을 들어오는데 앞쪽에 보니까 태극기 사진전, 그리고 태극기 탄생의 과정들 쭉 이렇게 놓여 있어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알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모르니까. 야, 앞에 파노라마 영상관이 있네요. 전시관이나 오게 되면 영상관부터 가져야 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많은 아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아, 가슴 아픈 역사네요. 일본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의 페이지입니다. 아, 6.25입니다. 파노라마 영상관에서 영상을 보고 나왔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영상으로 보게 되는 것 같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 다리의 느낌.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이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어디부터 둘러보면 좋습니까? 아, 저희 기념관은 1층에 있는 기획전시실하고 네. 2층에 이제 상설전시관 네. 3층에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이렇게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인사가 드렸는데 혹시 여기 담당자분이신가요? 아, 네. 네. 저는 호남 호흡기념관장 유영선입니다. 근데 네, 반갑습니다. 관장님을 또 만나뵙겠네요. 아, 네. 멋있습니다. 야, 아까 말씀하신 특별 전시실 말씀하셨는데 네네. 거기가 어딘가요? 아,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네네. 가보시죠. 네. 야, 이 관장님 만나가지고 오늘 좀 복이 많습니다. 제가. 아이고, 그러니 기획 전시실에서는 일제강점기 호남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의병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잘 모르는데도 이 태극기 안에서 뭔가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이 태극기 어떤 의미가 있는 태극기인가요? 호남 지역에 아주 유명한 광순 의병장의 유품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태극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불원복이라는 그래. 광복이 굳을 것이다. 아, 의미를 담고 있는. 네. 어머나, 어머나. 독립을 위해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운 호남의 의병들. 의병들은 호남 전역에서 활동했는데요. 이런 거를 보면은 학생들이 어디서 활동을 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약간 느낌이 뭐랄까요? 순천에서 광양 함께 오셔서 이곳에서 내가 우리 축제를 즐길 수 있다. 네. 아, 다면 야, 중록을 적어놨겠으면 중록을 없네. 네. 이런 느낌이 소소하게 좀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느낌이 좀 갖게 드는 것 같습니다. 전남의 의병만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 한 글자 한 글자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6.25 전쟁을 마주하다. 1. 전시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암흑면 폭풍.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암흑면 폭풍이었구나. 6.25 전쟁 발발부터 휴전까지 치열했던 전쟁의 역사가 기록된 공간. 역사 공부할 때 어릴 때 뭐 국사책이나 책에서나 배웠던 것들을 직접 이렇게 영상과 그리고 많은 전시의 기념관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어린 친구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잊었던 것들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리고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저는 다른 거 모르겠는데 이 복장을 보면 언제나 좀 약간 눈이 뜨거워져요. 이 복장으로 나라를 지켰다라는 거 아니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교복이에요. 예. 교복이 이 교복을 입고 나갔으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를 나왔기 때문에 그냥 목숨을 내놓으신 거거든요. 예. 호남에서의 처절한 저항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 날짜별로 지금 진격했던 그때 그 노선들과 그리고 함께 전쟁에서 이동했던 경로들이 쭉 나옵니다. 와, 아 이렇게 이루어진 거구나. 전쟁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만으로 참여한 학도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군복을 입고 간 것도 아니고 교복을 입고 바로 그냥 전쟁에 간 거예요. 연필 대신 총을, 군복 대신 교복을 입고 간 학생들. 야. 참전 사실이 제대로 기억되지도 못한 채 이름도 없이 희생됐습니다. 이게 전시실이 1, 2, 3 전시실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실별로 약간의 컨셉들이 좀 있긴 있는데 마지막 3 전시실은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에 대한 것들이 쭉 이렇게 좀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시금 또 찾아내고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 마지막 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날입니다. 예, 뭔가 쭉 다 둘러보고 나니까 머릿속이 더 뭐랄까요 복잡해진다고 해야 될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 너무 잊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게 오늘 제가 말을 길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난 아직 기억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아.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호국 영웅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언제나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린다고 생각하면 동력이 부족하고요. 지구가 겪고 있는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이라고 생각해야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는 모아입니다. 이제 쓰레기 없이 장을 봐야 되니까 다이온기 같은 거 거기다 잘 진열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 전주에서 제로웨스트 숙소 운영하고 있고요. 서로가 지향하는 것들을 모은 커뮤니티 공간. 쓰레기 만들지 않는 비건 장터, 불모지장, 그리고 전주 환경 비건 커뮤니티 제로 불모지 등등 제가 할 수 있고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시면 짐 풀고 나와서 요가 이제 시작할게요. 네. 네. 이제 왼손 귀 옆으로 길게 뻗고 둘 여기에서 네 번 가능한 만큼만 상체를 숙여내요. 다리, 엉덩이. 여기 지향집은 각자 사람들마다 다 각자 지향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살았던 집으로 저희 어머니 성함이 이 지자 향자예요. 그래서 지향이가 살았던 집 그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화요일 오전마다 요가를 하는 친구가 이렇게 요가를 재능 기부해주고 그 지향 집밥이라고 비건 식사를 하면서 우리 같이 밥 먹고 서로 안부도 묻자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연결됨에 감사드리고 함께 수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이런 대화 나누는 게 재밌어서 계속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요가도 하고 서로 편하게 자유롭게 대하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밥 하자. 밥 먹자. 다 씻고 이거 쌈, 강된장 쌈밥. 얘는 으깨면 되고. 제가 우연히 좋은 기회로 숙소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한 15명 정도 오셨는데 쓰레기를 일회용 그릇과 수저를 쓰시면서 100리터 쓰레기가 두 개나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일회용을 많이 쓰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운영자가 다른 방법도 있다고 안내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속 가능함을 고민하게 됐어요. 지향집 밥은 이제 매일 점심이나 저녁에 모이는 사람들끼리 같이 비건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이제 모임인데요. 육류를 먹을 때 공장식 축산업이라고 해서 그럴 때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비건도 좀 알리고 서로 일상 속에서 안부도 물으면서 한 끼 든든하게 먹고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맛있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비건을 지향하지만 샐러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맛있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집에 있는 야채들을 다 이렇게 총총 썰어서 넣는 게 되게 명상 같기도 하고 재밌어서. 그리고 맛도 좋아요. 그래서 강된장 쌈밥을 엄청 좋아합니다. 아니 확실히 강된장인 지향집에서 직접 만든 된장으로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진짜 그럴때 원래 발라 식료품이랑 할머니들이 다 받는 맞아. 이유가 있어. 소울푸드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비건 집밥은 저에게 지속가능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 이제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힘내서 불모지장 하러 갈까요? 네! 불모지장은 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장터의 약어이자 전주 그 환경 불모지를 비옥지로 만들자라는 포부가 있고요. 쓰레기 없이 장을 볼 수 있는 경험과 업사이클링 체험, 아주 아주 즐거운 장터입니다. 무해한 장터입니다. 오늘 둘이 페이스페인팅을 하게 되면은 막 둘이 달라붙어서 바꿀 수 있으니까 누리랑 주인이 좀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셋이 약간 한 세트 느낌. 쓰레기 없이 장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항상 그 장을 보고 나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1인 가구로서 이 큰 양파 이렇게 막 크게 사면은 다 버리게 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 있는 친구와 함께 그럼 우리 장터를 운영을 해볼까? 해서 둘이서 처음 2020년도 9월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모아, 초이, 감자, 설, 시리, 결 이렇게 여섯 명이서 이번 여덟 번째 장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는 친구여서 같은 지향점을 가진 친구들, 함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을 모으고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데에 열심히인 친구입니다. 기획을 하면서 함께 곁에서 일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 행사를 대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느껴서 더 심적으로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네, 저희 드디어 불모지장 시작합니다. 환영합니다. 불모지장 파이팅! 자, 우리 그 제자리에서 봐요, 이제. 끝났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4년 전에는 150명 예약제로만 장터를 시작했는데요. 4년 만에 1만 명 넘는 행사로 많이 거듭나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번 장터에서는 많은 더 많은 분들에게 다이온기에 담아서 쓰레기 없이 장볼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좀 지속가능한 지구,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좋은 계기로 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좀 좋은 것을 실천하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들, 다양성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좀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약간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하고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비닐을 사용 안 하고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도 지금 수박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양파망에 지금 싸가지고 가져가려고 좀 준비 중이에요. 나에게 지구랑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저희가 실천해야 되는 것들은요,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거죠. 그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그런 식상한 것부터 시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지구를 위해, 환경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게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모지장 화이팅! 오늘은 우리 콜센터 상담사분들께서 직접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감정노동이 아주 그냥 극강의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면서 일을 한다라고 저희가 조금 흔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그 스트레스와 고초를 좀 풀어드리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당충전 저희가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가는 상담 유전자 조현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년차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조현아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콜센터는 사계절 내내 비수기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쉴 틈 없이 고객 응대하느라 많이 지쳐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 워킹맘들이 많은데요. 육아하랴 일하랴 다들 고생이 많아요. 고된 감정노동으로 지쳐있는 저희 동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잘하고자 하는 의지로 일하는 우리 동료들에게, 그리고 항상 다정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시는 상사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커피차를 신청합니다. 우리 사연 신청자를 만나러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시각이 상담으로 아주 바쁜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이 쭉쭉 빠지고 계실 텐데 얼른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가시죠.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희 냉장고 정보를 알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교육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러면은 그냥 네. 단순하게 전화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여기 회사 내부에 있는 뭐 이런 전자제품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네. 되셨어요? 제가 다니면서 저희 상사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시고 저희 동료에도 굉장히 깊고 이런 회사인데 이게 매년 여름만 되면은 굉장히 바쁘시고 정말 힘드세요. 전 직원이 저한테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는 부분 때문에 항상 보답을 좀 해드리고자 사연자분의 마음을 네.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2개월 차 됐어요. 2개월? 아, 전화 받으시면서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진짜로 정말요? 일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퇴근 못할 때. 뒤에 직원들 다 듣고 계십니다. 아니, 모두 같은 이야기일 거야. 자, 뭐라고요? 아, 퇴근을 갈퇴근 못 퇴근을 갈퇴근을 안 시켜주네, 이 회사가. 통화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통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6시에 퇴근이다. 네. 근데 5시 59분에 콜이 왔어. 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이 많아. 그렇지, 퇴근 못 하는 거예요. 그 상담이 끝날 때까지 저는 이제 응대를 해줄 수밖에 없죠. 그럼 전화 받았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콜이 있으세요? 마지막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고객들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또 여러분들 우리 사람 사는 거 똑같습니다. 그 작은 따뜻한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그런 따뜻한 말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모르는 전화 받는 걸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평소에 그런 거 없으세요? 아, 저 평소에는 전화를 안 받아요. 아, 일하고 싶어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전화를 받다 보면 속상한 일들도 많잖아요. 네. 어떨 때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제품을 사용하다가 좀 민원성이 있는데 그 민원을 제가 좀 처리를 할 수 없는 민원일 때가 제일 힘들죠. 뭐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에요, 보통? 보통 이제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로 이제 불만을 제기하시면 제가 해결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네,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전화가 왔어. 그 고객분이. 근데 해결을 못해요. 그럼 전화 끊어도 뭐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이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사과를 한다라는 게 전 되게 존경스럽거든요. 네. 어떠세요, 그렇게 사과를 하면? 사과를 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수긍을 안 해주시면 이제 거기서 답이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 전화는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하는 콜 있으세요? 그래도 해결 못해도 고객이 그래도 이제 상담사의 잘못은 아니니까 이쪽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다, 뭐 죄송하다, 그래도 뭐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감사하죠. 사실 콜센터 상담사분들과 저희가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잖아요. 실제로 만나니까 이분들도 결국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너무 젊으시고 너무 다들 출중하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좀 감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코너 속의 코너가 있습니다. 이 구역의 주마왕이라고 오늘 스트레스 타파하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오늘 시원하게 속 푸시고 올라가십시오. 어떤 스트레스를 푸시겠습니까? 민원 고객. 민원 고객! 자, 민원 고객! 자막 넣어주세요. 민원 고객.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괜찮으세요, 고객님? 고객님 괜찮으세요? 너무 세게 치시네. 자, 그만큼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니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네네. 파트 맡고 계세요? 아, 지금은 강사 파트, 교육 파트 맡고 있고 현재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1일차 우리 선생님께 교육을 받으러 온 신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어떤 부분을 위주로 좀 가르쳐 주시는지. 저희 회사에서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랑 친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출근을 잘 하셔야 돼요. 방금 말씀하시는 스스로 왜 웃으셨죠? 출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조금 약간 웃긴 부분이 있었나요? 네네.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서. 일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러면? 그 어떤 할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그 할머님이 밤 12시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엔지니어가 꼭 와서 이거를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네. 그때 엔지니어분이 진짜 늦게라도 가셨던 거예요. 늦게로 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오셔서 엔지니어분을 칭찬하시면서 그 엔지니어를 보낸 저도 같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칭찬이 좀 마음을 많이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항상 혼자 있고 외롭고
근데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엔지니어가 와서 고쳐주니까 TV를 볼 수 있어서 좀 즐겁다 그러면서 외로웠던 나를 조금 달래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께서.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계속 인상에 남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접근을 잘해야겠고 더 많이 친절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시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 순간적으로 살짝 울컥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든 이렇게 잘 이용 못하시다 보니까 무조건 전화를 하시잖아요. 네. 소통 과정도 어차피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먼저 본인이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공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 보니까 진심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께서 지금도 TV를 보고 계신다면 꼭 저희 브라보의 차차차를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우리 어르신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TV 또 안 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어머니. 직원분들이 웃으시면서 또 회사로 들어가셨거든요. 오늘 하루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이제 이렇게 또 멀리서 MBC 여러분들과 먼 길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름철이라서 굉장히 힘든 직원분들이 요거 시원하게 한 잔씩 드시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오늘 너무 뿌듯하고 진짜 감사하고 너무너무 제가 더 행복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께 좀 응원의 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매년 겪는 그 고통이라면 고통이랄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또 좋은 일들도 항상 많고 하니까 여러분 올해도 정말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그럼 저희 오늘 좀 특별하게 좀 헌금하면서 끝내볼까요? 아, 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조현아니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을까요? 저희가 늘 행복을 충전하러 출동을 하는데 끝에는 저희가 행복을 가득 채우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지루할 때 언제든지 차차차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행복을 쏘는 차차차 영업 종료합니다.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를 피해 종교적 믿음으로 이어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160여 년을 이어온 문경에서의 특별한 인연, 지금 만나보시죠. 170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온 천주교 박해는 문경 곳곳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마원 성지도 그중 한 곳입니다. 오늘 이 마원 성지에 아주 특별한 미사가 열렸는데요. 딸내신 부님을 한번 무덤이라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해서 기다린 끝에 작년 2월 프랑스 답사를 갔습니다. 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딸내신 분이 아닌가? 자기 부인이 조상이라고. 오늘 이 미사는 깔레 신부 후손과 박상근 마태의 후손이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정도영 신부는 깔레 신부 후손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깔레 신부님 어쨌든 뭐 유품이나 무덤을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 해서 프랑스 순례를 작년에 갔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런 사람이 이 동네에 살고 있다. 혹시 그 집에 가보자 해서 이장님 도움으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이 깔레 신부님의 증손녀가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1861년 조선에 들어온 깔레 신부, 천주교 사목이라는 막중한 의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쇄국 정책과 천주교 박해였습니다. 조정의 박해를 피해 여러 곳을 전전하던 깔레 신부. 그때 문경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 바로 박상근 마티아입니다. 마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복자 박상근 마티아 순교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된 배경이 이 깔레 신부님을 피신시키다가 잡혀서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깔레 신부님에 대해서 저도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책이 1957년도에 발간되었고 우리 두봉 주기님이 우리 한국 갖고 오셨고 그 책을 토대로 깔레 신부님을 한번 찾아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박상근 마티아의 도움으로 조정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깔레 신부. 이후 고국에 돌아가 조선에서의 생활을 글로 남겼는데요. 이때 남긴 글 속에서 깔레 신부와 박상근 마티아의 인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을 한실 성지에 계셨고 저희 고조부님은 좁쌀을 사러 가셨다가 문경에 저희 박상근 마티안 고조부님의 집으로 신부님을 피신시켜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깔레 신부와 만날 당시 박상근 마티안은 문경 관아 아전으로 있었는데요. 그때의 관아는 지금 터만 남아있고 관아와 같이 있던 객사는 복원을 거쳐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측하는 것은 관아 옆에 어쨌든 박상근 마티아 집이 있었다고 하니 그 관아터 주변이 아닐까라고 추정하시면 그리고 또 마침 우리 문경 성당이 그 관아터 옆에 있고 그 근방 어디로 그냥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당시 깔레 신부는 천주교 박해를 피해 여러 곳을 다녔는데요. 1800년대 초 천주교 신자들이 만든 한실 교우촌도 그중 한 곳입니다. 한국에 들어오셔서는 경기도 쪽에 주로 있었고 여기 문경 오신 것은 병림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는 어떤 사목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박해가 워낙 심해지니까 숨어 지내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쪽 문경 쪽으로 오신 거예요. 이곳 교촌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잡혀가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깔레 신부도 이곳에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도자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여기 일부러 내뒀어요. 오시는 분들이 보고 여기 교우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느끼시라고 일부러 여기 내뒀습니다. 처음에는 순교자 묘소나 흔적도 없어 교촌 위치를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어느 작은 계기 하나가 이곳 역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깔레 신부님 이제 자료를 통해서 한실 교우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한실 마을 그 상내리 지금의 상내리 마을 찾아가서 동네 분들에게 옛날 천주교 교인들이 그쪽에 살았다는 것 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을 1차 조사하면서 아 집터도 발견돼서 거기서 그래서 1993년도 경에 거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와 사람들의 관심으로 역사의 한 장면을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문경을 대표하는 천주교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만큼 깔레 신부 후손들은 물론이고 신자들에게도 뜻깊은 자리인데요. 이 산 중에 또 이런 거 여기 오면서도 느끼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뿐입니다. 막상 와보니까 제 같으면 여기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신앙이 강해도 요새 생각으로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면서 고통의 신부를 바치게 됐어요. 교우들의 집을 전전하던 깔레 신부를 집으로 모시게 된 박상근 마티아. 3일 만에 발각되어 다시 한실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백화산을 넘어가는 그 길 얼마나 험했을지 후손들과 같이 걸어보았습니다. 이 백화산으로 해서 한실을 넘어가는데 두 사람이 거의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박상근 마티아가 탈진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깔레 신부님이 선택한 것은 박상근 마티아하고 헤어지는 거였어요. 잡힐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몸까지 지쳐있던 상태에서 험준한 산을 오르기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나눠 먹던 것이 바로 이 곶감입니다. 올라라! comment je me sens, je suis... On ne peut pas dire, vraiment émerveillé, enchanté de voir où ils ont mangé ensemble et partagé ce fruit qui est très délicat finalement, avec un goût qui est subtil. J'ai pensé qu'il avait déjà choisi un excellent fruit parce que le kaki est très sucré et pour nous c'est une friandise et on le mange souvent en fin de repas pour on termine toujours un repas par du sucré.
il a dû penser à sa famille en même temps. 시간이 흘러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갔던 두 사람. 1981년에 박상근 마티아의 무덤이 발견되면서 재조명등이 시작했고 깔레 신부 사후에 나온 전기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뇌를 하셨는데 결국은 저희 할아버님은 내려오고 신부님은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한실로. 그래서 저희 고조부 박상근 마티아는 내려오셔서 당연히 관아에 잡혀가셨고 그때 신앙을 증거하시면서 순교의 길로 접어드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깔레 신부 후손과 박상근 마티아 후손의 만남은 묘를 참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살아생전 다시 만나지 못했던 인연이 후손들을 통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L'avenir, je vais essayer de, comme je l'ai déjà un peu expliqué, de raviver la mémoire des personnes qui l'ont connu et diffuser aussi autour de moi de son existence. Beaucoup de personnes là où j'habite, pourtant c'est très petit, c'est le village de Crillon, ne connaissaient pas l'histoire du Père Calais. 순교자 할아버지가 저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좀 다시금 생각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천주교 박해를 피해 사목을 이어가던 깔레 신부. 그의 안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박상근 마티아. 마음으로 이어진 그들의 인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경 지역이 우리 항주 청주교회에 있어서 박해 시대 때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기쁘게 살았던 것처럼 이 지역도 그렇게 행복이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160년 만의 만남. 앞으로도 그들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녹음이 우거지는 초여름, 점점 뜨거워지는 열기만큼이나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선한 영향력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과 환경을 사랑하는 이들의 특별한 하루,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레저의 중심 고을 단양군. 천혜 자연환경에 눈이 즐거워지는 단양군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북적북적한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제가 각 우리 복지관 9개 복지관에 오셨는데요. 오늘은 이번 통합봉사도 세 번째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같이 오셔서 같이 환경도 우리 실천도 한번 해보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의 날,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의 날에는 9개 기관의 선배 시민봉사단과 18개의 기관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본 행사 외에는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현장으로 가서 보시면 더욱더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봉사가 열리는 현장, 바로 여기인데요. 댐 주변을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수해를 입으셨어요. 여기 어르신 댁이. 그래서 출입구 쪽에 턱을 만들고 뭐 이제 창틀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랑 해서 다른 부분이랑 같이 해서 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이렇게 쟁긴다고. 그래서 이제 요거 막아서 지난해 집 옆 하천이 범람하면서 침수 피해를 당한 주택. 침수로 깨진 문을 수리하지 못하고 나무 판자를 덧대 임시로 막은 채 생활하고 계셨는데요. 안전을 위해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오늘 평일이잖아요. 예, 예. 다른 일은 없으신 거예요? 다른 일이 있죠. 왜? 이 자재값만 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뭐 자재값이나 뭐나 남들은 더 많은 것도 하고 있는데요. 보탬이 되면 저희들은 좋죠. 보람도 있고. 불편하고 불안했던 시간들 오늘로 말끔히 정리되겠네요. 이를 지켜보는 어르신의 마음도 편안해진 듯 좋아 보입니다. 이거 전부 다 처리해 주니까 기뻐요. 아, 뭐 하고 싶은 말이 뭐 있어요. 좋죠. 잘해 주는데.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방문하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세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거 환경 개선 활동으로 여기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그 노후된 시설이나 필요한 시설들을 보수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댐 주변 취약계층의 위생관리를 위해 이동세탁 서비스가 떴습니다. 집집마다 묵혀뒀던 빨래를 돕는 서비스인데요. 두툼한 겨울 이불, 오늘 제대로 물 만났습니다. 얼마 넣어도 여기다 여서 내비두면 여기가 집에 가서 이제 빨래 줄여도 보기만 해도 개운해지는 빨래. 특히 겨울에 묵혀둔 빨래는 어르신들이 세탁하기에 무거운 소재가 많아서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했었죠. 좋죠. 시골에서는. 시골에서는 좋죠. 손도 밑에 안 가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오래는 생각은 안 한 거지. 맨날 현안 오면 오니까. 여기. 네. 이거 건조 다 된 거라. 예. 집에 넣으실 수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어떻게 이불이 좀 뽀송뽀송한 것 같으세요? 네, 뽀송뽀송한 게 잘했다. 아유, 좋아라. 뽀송뽀송한 게 좋네. 그치? 바람만. 바람만 조금 덜 뜨는데. 예, 준비되셨으니까 저희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합봉사단 친환경 선언문.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하나, 아름다운 우리의 산하, 우리가 소중하게 지킨다. 친환경 실천 활동을 위해 500여 명의 지역 주민 봉사자가 모였습니다. 모두 단양을 사랑하고 또 환경 보호를 위해 모인 소중한 발걸음이죠. 그리고 친환경을 실천하기 위해 또 어떤 활동이 이어지나 봤더니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다들 손에 뭔가를 들고 있네요. 지금 들고 계신 게 뭐예요? 이게 환경 정화를 위해서 쓰이는 EM으로 만든 공입니다. 아, 물에다 뿌리는 건가요? 네네. 하나, 둘, 셋! 환경에 유용한 미생물군과 황토를 반죽한 특별한 흙공. 친환경에 도움을 주길 바라. 곧바로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이 이어졌는데요. 단양의 대표 관광지다 보니 오가는 이들이 많아서 곳곳에 쌓인 쓰레기가 참 많습니다. 아름다운 이는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했던가요? 친환경 실천을 위해 수없이 말해도 모자라지 않은 실천법.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자손들한테 좋은 환경, 좋은 물 남겨준다는 게 참 좋잖아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유, 좋은 일 하는 건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깨끗하게 예. 하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얼마나 행복하세요? 하는 만큼요. 주거 환경 개선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구방 열고 닫고 하셔요? 구방 안 해. 잘 안 여시죠? 예, 안 해 것만 사요. 수해를 입은 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손볼 곳이 많아졌던 주택.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화재 경보기까지 설치하고 생활의 편의는 물론 안전까지 챙겼습니다. 와, 완벽하네요. 들이 시골집들이 거의 신축 아닌 이상에는 벌써 30년, 40년씩 다 된 노후된 집들이라 제일 안전인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할 때 완전 힘들고 고생스럽지만은 다 마무리하고 하고 나면은 좀 뿌듯한 그런 자부심이 좀 있죠. 오전 이른 시간부터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죠. 수해로 인해 무너졌던 가림막을 설치하는 일이었는데요. 앞으로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을 수해 대비 가림막도 교체 완료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대로님께 된자죠. 짜자잔! 한번 구경해볼까요? 수해 대비 가림막과 함께 노후된 싱크대도 교체했고요. 화장실도 말끔하게 변신. 집안의 문과 창문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갤력의 마음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요. 그렇죠. 여기가 그래도 좀 비 안 들어오니까 좀 낫죠. 왜 그러냐면 여기 물이 이거 물 방으로 다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어떤 게 가장 먼저? 전부 여기 물이고 전부 다 마음에 드네.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 산하의 9개 댐 노인 복지관에서는 각자의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날에 같이 모여서 전체가 통합해서
저희들 내부의 자산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들과 뜻을 합쳐서 통합봉사단을 구성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활동하면서 봉사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봉사로 마음을 전하세요. 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준비하세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만 가져주세요. 친환경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요. 이웃 사랑, 환경 사랑. 아자아자 파이팅!